이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동교의회에선 임기 마지막에 각종 예산과 조례 상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석에 앉은 의원들은 의장 권한대행인 부의장을 포함해서 4명뿐입니다. 추경 예산 등 안건은 상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의 의원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8대8로 팽팽했던 정당별 의석수도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5대4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석이 된 의장 선출 문제와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이 생긴 겁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의석 비율이 달라진 상황에서 구정의 중대한 사안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임기가 끝날 무렵에 조직 개편을 하든 뭐든 하든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할 문제고 지금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수당으로서 직권 상정이나 안건 처리 문제에 대해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정한 안건을 다루는 기관인데 불구하고 무조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뭐 직권 상정에서 뭐 모든 것을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그들만의 논리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88체육관 남동구 이관과 구청 조직 개편, 음식물 처리장 직영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동구청은 상정될 안건 중에서 민생 관련 사항이 있는 만큼 조속한 의회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 시급한 예산안만이라도 꼭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 브로드뉴스 박일국입니다.